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니의 클라우드 클리닉.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아마존 개발 문화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인 아마존 개발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차은이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자, 저는 서울에 있고 지금 밴쿠버, 뉴욕, 시애틀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재원님부터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근무 중이고요. 알렉사 AI 팀에서 알렉사를 좀더 사람답고 유용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남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남입니다. 지금 현재 시애틀에서 일하고 있고요. AWS에서 6년, 아마존 닷컴 쪽에서 2년 일하고 현재 다시 AWS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아마존 애드버타이징에서 일하고 있는 조재석입니다. 현재는 SDM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브랜드 애드버타이징 쪽에서 레코멘데이션 프로덕트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시가차가 다 다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그 아마존 개발 문화를 얘기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 각각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마존에 입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2001년에 한국의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회사에서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로 이직을 해서요. 삼성전자에서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나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담당을 했고요. 네, 저는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이고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학교 다 다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삼성전자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최재원님도 만나고 8년 정도 일하고 있다가 마지막 프로젝트가 갤럭시 소어 그다음에 삼성 비디오 허브 프로젝트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AWS 기술을 사용했고 그게 2010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AWS 코리아로 입사해서 2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시애틀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2015년도에 시애틀 AWS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2년 전에 아마존 닷컴 쪽에, 아마존 닷컴의 글로벌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2년 동안 일하다가, 두달 전에 AWS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였다가 지금은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둘다 미국에서 나왔고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있는 블룸버그라는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에퀴티 그전 세계 주식 트레이딩하는 플랫폼이랑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하는 쪽에서 이제 개발팀으로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FSD 포지션으로 5년 일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존으로 이직을 뉴욕 안에서 한 거죠. 한 다음에는 쭉 지금까지 5년 넘게 애드버타이징에만 쭉 있었고요. 그중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 브랜드 애드버타이징, 서치 애드버타이징 등등의 여러 프로젝트와 프로덕트를 했었고 이제 현재는 SDM 소프트웨어 디벨롭먼 매니저 포지션으로 스위치가 되어서 이제 팀을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았는데, 이제 한 분은 아예 이렇게 한국 회사의 개발자로 계시다가 이제 직접 바로 밴쿠버로 입사를 하셨고, 또한 분은 한국에 AWS 계시다가 이제 트랜스퍼로 이동을 하셨고, 또한 분은 미국에서 직접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아마존에 입사를 하시고, 네, 이런 그 다양한 백그라운드 계신 분들하고 이제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이 아마존의 개발 문화,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 회사에 있으셨던 분들은 진짜 딱 비교가 될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 좀
진짜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COE라는 거거든요. Correction of Errors라고 이 아마존 내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쓰는 툴인데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전 제일 맞는 번역하면 제일 맞는 단어가 심할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국 회사 다녔던 분들은 이 심할서라는 단어가 익숙하시고 좀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 이 아마존에서 이 COE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 COE는 먼저 이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고객 익스피리언스에 이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낱낱이 조사해서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막는 것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제 뭐 호스트 레벨까지 들어가서 다 문제를 파악하고요. 그이 담당자는 이 실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일어난 서비스의 이 오너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깊숙하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근데 이 레포트가 단순히 어디 어디가 잘못됐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분석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끝에 다다를 때까지 파고든 내용을 다 적어야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 아이템을 마련해야 되는가 하고 실제로 그 액션 아이템을 정말로 시행 가능한 액션 아이템을 다 적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실제 액션 아이템을 모두 고쳐서 시스템에 디플로이가 될 때까지는 이건 다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엔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이 일단 COE를 쓰게 되면은 일단 이것이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가 되고요. 팀 전체가 이제 분석을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제 막는 것까지 해야 이제 완벽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아마존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저도 한번 COE를 써봤고요. 그리고 COE, 많은 COE를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여태까지 제 기억에 제가 접한 COE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다시 발생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를 해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고 실제로 그걸 구현을 해서 시스템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사람이 반복을 해도 시스템이 알아서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발 문화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 굉장히 엄격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인데요. 어떤 팀, 어떤 목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간에 그 서비스는 무조건 인터페이스로만 동작을 해야 돼요. 다른 서비스랑 연동을 할 때. 뭐 DB를 공유한다던가 파일 시스템을 공유한다던가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 시스템은 디자인 리뷰에서 허가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면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줄이자면은 각각의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로만 통신하도록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서비스 오너들은 이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할 것에 대한 준비가 다돼 있어요.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난다던가, 보안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을 항상 인터페이스로만 통신을 하기 때문에 다 준비가 돼 있고, 이 문화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존에서 시작된 문화고요. 이 문화가 지금의 AWS를 있게 만든 제일 큰 초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COE를 검색을 할수 있는 포털 사이트도 있어요, 사내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쓴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이 COE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은 비슷한 사례로 실수했던 팀들의 그 COE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읽음으로 인해서 똑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전 여기서 아마존 안에서 개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소프트웨어라는 뭔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 적에 시작부터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는 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옛날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가 옛날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할 적에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알고리즘 알고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 소프트웨어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면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마존 닷컴이나 AWS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문화를 들여다보니 그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애초에 시작부터 소프트웨어 만들 적에 시작부터 석세스 매트릭스가 무엇인 건지부터 항상 고민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석세스 매트릭스라는 거는 일종의 비즈니스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작 전서부터 비즈니스 매트릭스부터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제품이 어떤 그 비즈니스 매트릭스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출력할 것이냐 이런 거를 또다시 또 따라가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는 게 순수하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 적에도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노력 드린다라는 게 아주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은 한국하고 여기 아마존 닷컴, 그다음에 AWS에서 봤을 적에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는 게 실제적으로 코딩하는 레벨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직접 본게 가장 큰 저한테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드리븐 컬처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아마존 닷컴 쪽에서 제가 팀에서 아마존 닷컴 전체 글로벌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비용 절감 프로젝트가 아주 큰 꼭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그 AWS에서 사용하지 않는 뭐 일종의 DynamoDB 테이블 또는 RDS 클러스터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는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딜리트 해서 아예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워버려서 돈을 세이브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계속해서 그 위에 임원분들한테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세이브했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돈을 세이브했다는 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지 매트릭스를 가져와 봐라.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그 특정 예를 들면은 아마존의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딜리트를 하는 것만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딜리트 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매트릭스. 예를 들면 언제 어떻게 어떤 API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딜리션을 했다. 그다음에 그 해당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느 조직의 코스트 센터에서 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거를 다 수집하는 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 드리븐을 하지 않았다면은 개발할 필요도 없었던 일들이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가 최근에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마존 쪽에서 SDM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개발자로도 일할 때도 똑같은 경험인데요. 저희는 아마존이 항상 저희 컴퍼니를 가장 쉽게 아니면은 한 문장으로 아마존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지구상 가장 고객 중심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저희가 항상 어떤 프로덕트를 접근하거나 어떤 새로운 피처를 개발하거나 할때 저희가 아마존에서만 하는 독특한 문화인 PRFAQ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PR이라는 거는 프레스 릴리즈,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한테 프레스 릴리즈 보내는 거에 대한 그게 PR인 거고 FAQ는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이제 그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PRFAQ라고 불리는데요. 아무런 개발이 안된 상태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피처가 아마존한테 저희 팀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저희는 PRFAQ라는 다큐먼트를 쓰기 시작해요. 마치 이 피처가 런칭한 거라는 가정을 하고 이게 기사에 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는 글을 쓰는 사람은 이게 신문을 읽는 사람, 결국 고객이 봤어 어떤 관점에 고객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 피처가 어떻게 고객들을 돕는지, 고객들한테 어떻게 삶을
인프루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글을 쓰게 되니까 저희가 피처를 개발을 할 때에도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지도 않고 정말 커스텀한테 필요한 피처를 프라이어타이즈해서 어떤 네 프라이어타이즈를 해서 저희가 페이즈를 나눠서 런칭을 할 수도 있고요. FAQ도 보통은 이제 뭐 아마존 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FAQ, 그러니까 고객들이 할 만한 질문들에 대한 리스트를 따로 뽑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쭉 뽑고요. 인터널 FAQ라고 해서 저희 안에 있는 그룹만 볼수 있다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쪽엔 좀더 저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를 아까 네, 종남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데이터 드리븐하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지도 쓰고요. 근데 마치 뭐그 PR 부분에서 또 웃긴 게 저희는 항상 쿠옷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제프 베이조스가 저희가 이걸 런칭하는 프로덕트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다시피 해서 코멘트를 그 쿠옷을 이제 받아서 받은 것처럼 넣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의 쿠옷도 받아서 넣고요. 이제 PRFAQ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특이한 문화였고 이게 굳이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젝트 매니저나 뭐 그런 직책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이제 프리오피온이라는 스테이지에서 뭐 개발자고 뭐 SDM이고 아무나 상관없이 그런 자기의 PRFQ를 써서 이제 자기 우리의 그 미래에 할 프로젝트를 이제 리더십한테 프리젠트할 수 있는 기회가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저한테 좀 신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원웨이 투웨이 도어 디시전이라는 저희가 항상 그 PRFAQ에도 항상 꼭 들어가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피처를 런칭을 할 때에 이게 한번 런칭하면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개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덕트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런칭을 하는 건 쉽지만 그거를 커스텀한테서 다시 빼앗거나 하여튼 이렇게 리버스 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게 원웨이, 어떤 프로젝트는 원웨이 디시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거를 투웨이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런치 플랜을 짜고 저희 아마존과 고객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항상 생각하는 게 원웨이 투웨이 도어 디시전입니다. 재성님네 팀처럼 이 실제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팀뿐만 아니라 이 실제 이 사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팀도 고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객은 아마존 내부 팀들이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PRFAQ를 쓰고 원웨이 투웨이 도어 디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 아마존.com 웹사이트를 쓰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객은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그 고객들이 이 얼티메이트 고객, 아마존.com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새 라이브러리를 만들다던가 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걸 사내 배포를 할 때도 PRFAQ를 씁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 PRFAQ 문서, 그 다음에 COE 문서, 그 회사에서 쓰는 그 문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마 AWS 입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런 문서를 쓰면, 아까 COE 미팅도 있고, 뭐, PRFAQ 리뷰 미팅도 있고, 되게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할때 미팅을 해서 뭔가 발표를 할 때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앞에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라 하고, 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한 뭐 COE 문서, PRFAQ 문서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내레티브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트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그 리뷰하는 때는 이제 다이 문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가서 리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 2, 30분 정도 조용히 이 책장 넘기는 소리도 잘 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방해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제 2, 30분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뭐 메모할 거는 메모하고 질문할 건 질문하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정보, 이 문서에 있는 똑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아주 생소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굉장히 이제 예전 회사에서는 뭐
절대로 못 봤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제가 조금 좋았던 거는 그 회사 내에 진짜 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검색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장점들이 많고, 그러면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담화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뭐 담배 피우며 가서 얘기하고, 회식 자리에 가서 얘기하고,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존에서는 이런 그 모든 어떤 내용들이 다 문서화되어 있고, 필요하면 그 PR FAQ나 뭐 이런 문서들을 다또 받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공평하게 이렇게 유통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개발자들은 또이 코딩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서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코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서도 사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마치 논문을 쓰듯이 뭐 에펜딕스 다 참고 자료 넣고 데이터 드리븐하게 넣어서 이제 마치 페이퍼 하나 쓰듯이 쓰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발자들이 그 아마존에서 일할 때좀 유리한 점이 있다. 개발자들은 좀뭐 문서를 쓰고 읽고 또 코딩하고 하는 것들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글쓰기, 읽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마존 와서 굉장히 좀 편하달까요? 저는 여기 와서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어떤 책이나 논문이든 읽을 때 읽는 속도가 입사하기 전보다 한두 배는 빨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요. 그거는 이제 결국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팀을 위해서도 좋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마존 팀들은 새 멤버가 조인을 하면은 다른 팀에서 오거나 아니면 새로 입사를 하거나 하면은 그냥 이 문서가 가득 들어있는 링크를 줍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읽어보라고. 근데 그걸 이제 완벽히 읽으면은 램프업이 되는 거죠. 네, 저도 그게 참신했어요. 저그 일례로 이제 저도 분기별로 그 아마존닷컴 쪽에 있을 적에 분기별로 그 부사장단 급에서 이제 분기별 비즈니스 리뷰하는 미팅인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저도 초청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관람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참 특이한 게그 심지어 부사장급 되시는 분들도 20분, 30분 동안 그냥 문서만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코멘트 다 다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읽는 거가 아주 도움이 되는 게그 문서를 쓰는 것 자체를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훨씬 더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생각을 구술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머릿속에 예전에 그 추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예전 회사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할 때에 계속 파워포인트 중간에 자르고서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잘 살펴보면요. 절반 정도는 아, 뒤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다큐먼트를 다 쓰고 다큐먼트를 다 같이 20분 동안 숙연하게 읽고 난 다음에 디스커션 하는 거에서는 아, 뒤에 준비된 게 아직 뭐 뒤에 더 나올 게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순 없거든요. 제가 다큐먼트를 완벽히 썼거나 아니면 미흡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참그 다큐먼트를 원페이지든 저희는 아마존 안에서 쓰는 그런 이 페이지에 대한 그런 유닛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다큐먼트와 그거에 대한 그 커멘트에 대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미팅이 끝난 이후에 항상 어떤 게 어그리가 됐고 어떤 게 아직 오픈 쿠션이고 어떤 게 누군가한테 어사인된 해야 될 일인 건지 숙제를 서로에게 남겨주는 그렇게 해서 항상 미팅을 드라이브하고 그 이메일 자체도 하나의 기록이 되어서 남한테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누구의 승진 문서를 쓰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자기의 업적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이런 다큐멘트 하나하나가 다 하물며 아까는 신말서라고 표현하신 것도 재밌긴 한데 COE 자체가 상당히 SE한테는 잘쓴 COE 하나가 그것만큼 좋은 다큐멘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다큐멘트가 얼마나 큰그 구심점을 하는지는 되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COE를 쓰면 승진도 할수 있는 거군요. 되게 유명한 COE들이 몇개 있어요. 그거 COE 쓴 사람들 지금 직책들을 보면, 네, 좋은 COE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 도큐멘트 옵세스드 컬처는요,
사실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냐 하면은 엔지니어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내에서 개발하는 거의 대부분의 코드에는 완벽하게 도큐멘트가 다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라이브러리를 만들 경우에 그 자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외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만 쓰는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도요. 모든 퍼블릭 클래스, 퍼블릭 메소드들은 다 자바 도큐먼트가 달려 있어요. 자바 런타임 라이브러리 수준으로 자세하게 써져 있는 자바독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개발한 팀에 특별하게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 코드 리포지토리에 들어가서 자바 도큐먼트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클래스와 메소드의 사용 설명서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네. 이제 아마존에서 독특한 어떤 문서 기반의 개발 문화 이런 걸좀더 알아봤는데 조금 진짜 재밌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은 차은이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그 아마존에는 굉장히 일하는 데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14가지의 원칙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은 뭐이 14가지를 다 소개할 건 아니고 아마 개발을 하시는 도중에 좀 겪은 에피소드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리더십 프린시플 원칙 하나씩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재원님부터. 예. 저는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이제 R right or not 이라는 리더십 프린시플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리더들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본인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이버스한 오피니언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항상 이제 디베이트를 권장을 하고 토론을 권장을 해서 옳은 결과를 도출하는 쪽을 맞는 일을 하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한 가지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 되게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있었던 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팀에 이제 갓 들어온 대학을 졸업하고 갓 들어온 굉장히 혈기 넘치고 이제 패기왕성하던 신입사원이 굉장히 야심차게 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매니저한테서 이제 주어져서 열심히 하던 프로젝트인데 아까 이종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세이브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저희가 아마존 내부에서 다이나모 DB와 S3에 쓰는 돈으로는 아마 탑10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쓰는 팀이었는데 저희 팀에서 그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새로운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이제 그거를 실제 프로젝트를 착수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디자인 리뷰도 다 해주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착착착 진행 중이라서 이제 거의 프로덕션에 갈 때까지 한 걸음만 딱 남긴 상황에서 이 고, 노고 디시전을 하는 회의에서 그 엔지니어가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일했던 아마존 내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드는 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이나모DB와 S3를 쓰는 대신에 그 아마존 내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좀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 그 디자인이었어요. 그 팀도 결과적으로 이제 AWS 솔루션을 쓰긴 하지만 이 팀에서 제공하는 사내 솔루션이 저희 입장에서 훨씬 더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디자인도 전부 다 이제 리뷰에서 패스가 됐고 다 이제 개발도 다 끝난 상태인데 그 주니어 엔지니어가 그 솔루션을 개발하던 팀 SDM과 회의를 한 결과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를 한 결과 그 SDM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팀에서 쓰는 그 유즈 케이스가 되게 특이해서 그 팀에서 미리 예측을 못했던 아주 엣지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팀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그 솔루션을 개발하던 다른 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AWS에. 그래서 그팀 매니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미 너희들한테 이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결정은 너희들한테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고노고 디시전 회의에서
그 주니어 엔지니어가 본인 스스로 이 서비스, 이 프로젝트를 파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팀 입장에서는 이익이지만 넓게 봐서 아마존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전혀 이익이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결정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팀 매니저와 저와 이제 많은 전체 팀원들이 굉장하게, 굉장한 시간 동안 이제 토론을 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는 이제 중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코드도 전부 다 롤백을 하고, 그 프로젝트는 거의 6개월 했던 프로젝트인데, 전부 다 롤백을 하고 다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주변 팀이나 주변 엔지니어들이나 이게 흔히들 이제 제가 R라이트 올라서 좋은 사례로 이제 뽑고 있어요. 참,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언트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겠다라는 리더십 프린시플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재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마존에서 모든 사내 시스템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특정의 하나의 컴포넌트가 단독으로 프로덕션까지 올라가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서비스 오리엔티드 특정 서브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랑 항상 의존 관계를 갖고 있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관계예요. 그게 아키텍처적으로 엮여 있는 매시업, 일종의 매시업 같은 형태잖아요. 근데 그런 아키텍처적인 특징 때문에 조직들 사이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직들하고 조직들 사이에서 어떤 계약 관계를 맺고 서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하는 것이며 어떤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나랑 내 팀과 일하고 있는 또는 내 스스로 개발자로서 SD가 일하고 있는 상대 팀의 SD랑 아주 좋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비즈니스의 성공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특이한다기보다는 아주 신선하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아마존닷컴 임직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 그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그 코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상대방 개발자한테 아주 잘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개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주 잘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또 개발도 잘하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트러스트가 저한테는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리더십 프린시플을 이렇게 14개 항목들 훑어보다 보면 상당히 길고 특이한 게 하나 눈에 띄는데요. 그게 Have Backbone, Disagree and Commit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게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줏대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땐 표출을 하고 디시전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토시하나 달지 않고 거기에 커밋하라라는 뜻인데요. 이제 보통 이런 SD 개발 환경에서는 디자인 리뷰일 때 이런 환경이 많이 보여요. 디자인 리뷰할 때 보통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 옵션을 가지고 디자인 다큐멘트를 쓰는 개발자는 그 디시전을 메이킹을 하면서 다큐멘트를 써 내려가잖아요. 하물며 뭐 되게 뭐 많은 초이스가 있겠지만 뭐 데이터 스토리지의 초이스라든지 캐시의 초이스라든지 항상 개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옵션들 중에서 자기만의 초이스를 만들어서 다큐멘트를 써고 그 디자인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SD1이 디자인 그러니까 저희는 그 주니어 개발자가 디자인한 것을 시니어 개발자가 같이 임플리멘테이션을 도와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니어 개발자랑 주니어 개발자랑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게 시니어 개발자가 한 디자인에 주니어 개발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만약 그 주니어 개발자의
의견대로 디시전이 메이킹이 되더라도 시니어 개발자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 없이 거기에 커밋하고 그거대로 개발을 쭉 해나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존에서 리더십 프린시플을 책정을 하고 그거를 네 저희가 항상 어떤 크라이테리아로 항상 따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리더십 원칙, 그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이렇게 그냥 구호처럼 이렇게 명문화만 되어 있어서 글자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제 각자들이 소개하신 대로 실제 일하는 데 진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이나 그 일상의 루틴에서 반복적으로 일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의 굉장히 장점이자 독특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좋아하는 리더십 원칙 그리고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들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국의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개발 일도 하고 개발 팀장 업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마존에 와서 좀 많이 느낀 게 외국 회사들 특히 이제 아마존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이 개발자들 커리어가 좀 독특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면서 어떤 커리어를 밟는지 또좀 그런 독특한 그런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 커리어를 개발하는데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계속 올라가는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경력을 시작해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피플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직책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수하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뭘 원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었고요. 개발자를 지원하는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물어보는 게 너는 어떤 게 되고 싶니라는 걸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라고 그 디렉트를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진 없고요.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찾아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 프린시플 개발자처럼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를 계속 성장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프로젝트를 찾아주는 게 회사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프린시플 SD라고 하는 직책은 한국으로 치면은 일종의 상무급이거든요. 근데 개발자 중에 프린시플 상무 개발자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디렉터, 한국으로 치면은 전무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에서 두분 내지 세분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프린시플 SD 또는 시니어 프린시플 SD도 심지어 있는데 상무급이나 전무급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의 역할은 일종의 기술 고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 특정 조직의 그 기술적인 전략, 리더십 이런 거를 정하는 데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시고요. 기술적인 전략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개발 기간이 예를 들면 3년 이상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의 프로젝트, 그리고 내 팀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 간의 인터랙션이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 복잡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린시플 SD의 역할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또 다른 트랙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니저. 재성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역할인데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니저는 그 기술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일종의 프로덕트를 회사의 직접 자산이잖아요. 그 회사의 직접 자산이 고객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소유권을 가지시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디벨롭 매니저는 결국에 가서는 딜리버 리절트라는 리더십 프린서플에 해당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나의 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프로그램 매니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채용하고 그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주 커다란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SA로 가는 분들은 프린시플 SA 상무급, 그다음에 시니어 프린시플 전무급 또는 BP 레벨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아주 계속해서 기술적인 리더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매니지먼트 하는 비즈니스 오너십을 또 책임지시는 방법으로 회사에 기여를 하시는 그런 트랙이 또 존재합니다. 네. 그 프린시플 엔지니어, 시니어 프린시플 엔지니어를 넘어서면은 이제 아마존에서 익스팅기시드 엔지니어라고 이제 거의 그 VP급, 예. 한국으로 치면 뭐 굉장히 고위 임원이 되겠죠. 그 고위 임원급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커리어가 이렇게 잘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재성님 SDE로 일하시다가 SDM이 되셨는데 뭔가 그 SDM 트랙으로 가시는 분들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엔지니어들의 특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개발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맡아서 그거에 대한 뭐 숏텀 플랜, 3-year 플랜 이런 롱텀 플랜을 챙기고 그거에 대한 뭐 비즈니스 리뷰, 저희는 이제 위클리, 먼틀리, 쿼럴리 비즈니스 리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맡고 거기서 정말 숫자가 아까 중남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메이킹 할 때 그렇게 숫자가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숫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한 너무 즐거움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SDM이 된 후에 그런 것들, 프로덕트와 개발자, 되게 SDM들도 테크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뭐 AWS도 그렇고 Amazon.com도 그렇고 저희는 SDM 하이링할 때 테크에 대한 것도 많은 인터뷰 질문 중 하나인데요. 재성님은 이제 SDE로 있으시다가 SDM으로 가셨는데 정남님 같은 경우는 SDM을 하시고 다시 또 IC 트랙을 네. 오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하고요. 아, 네. 그 일종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감사한 일인데 회사에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AWS의 컨설턴트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도 하고 지금은 다시 솔루션 아키텍트로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은 회사에서 개인의 커리어, 본인의 커리어 문제를 잘 알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내 1년이나 3년 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커리어가 분명하게 명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팀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한국에서는 일부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은 산에서 조직을 이동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회사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회사를 퇴사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정도까지도 아주 딱딱한 회사가 많았는데 아마존에서는 도리어 안에 있는데 밑에 있는 제가 SDM 일적에 제 밑에 있었던 개발자분들이 다른 팀으로 가는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이었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여기서 팀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기여를 했었고 그 개인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자 매니저로서도 회사 그 팀원들이 옮겨가는 걸 아주 적극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걸 막으면은 개발자 매니저들 사이에서 저 매니저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나쁜 소문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네요. 이거 제가 보니까 네. 아마존에서 보니까 이 약간 테뉴어,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꽤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 사실 되게 이제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많은 분들이 뭐 고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그 다양한 어떤 그 회사 내 부서가 있고 또 이렇게 이 트랜스퍼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열려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재원님도 최근에 좀 트랜스퍼를 하셨는데. 뭐좀 어떠셨어요? 트랜스퍼 하기가 쉬우셨나요? 아, 예. 제 원래 전에 있던 팀에서 한 4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제가 팀을 옮긴 제일 큰 이유는 제가 그 팀에서 너무 편해져서 옮겼습니다. 너무 편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지식을 전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좀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 내에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 보시는 뭐 글래스도어나 링크드인 같은 그런 사내의 채용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에 사내 트랜스퍼를 위한 잡 포스팅이 올라오고요.
이잡 포스팅이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검색 엔진을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가 제일 관련이 없는 거를 찾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온 것이 이제 지금 팀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자체는 이제 크게 사외에서 할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 버튼이 있고, 그 지원 버튼을 누르고 이제 매니저와 먼저 얘기를 하고, 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저는 이제 3명 면접을 봤고요. 이제 시니어 매니저 둘, 그리고 프린시펄 엔지니어하고 면접을 봤고요. 이제 일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이전 매니저와 같이 이제 의견을 조율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예전 팀에서 일을 할 것인지, 언제부터 새 팀에서 일을 할 것인지. 재밌는 얘기로 아마존 안에서는 아마존의 최고의 적은 아마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도 사내에서 이동하는 게 편하고, 근데 이게 아까 뭐 동남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 재원 선배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국 네트워크고 사람은 돌고 인재는 돌고 회사를 옮겨도 결국 언젠가는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이런 테크 인더스트리에 저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떠나가는 건 그것만큼 저도 아는 인맥이 늘어나는 거고, 떠나가는 사람도 그만큼 잘 메꾸고 좋은 인맥을 얻고 가는 거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팀에 있던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은 자기 매니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나 팀을 좀 나가서 다른 팀을 좀 가고 싶은데, 그래서 너뭐 하고 싶냐 했더니, 아, 나는 이제 분산 처리 쪽은 많이 했으니 이제 프론트엔드 쪽을 하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한 새 팀을 찾아줄게 하고 그 매니저가 나서서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다가, 야, 이 팀이 아주 괜찮은 프론트엔드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예, 팀을 옮기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랑 비슷한데요. 모든 매니저는 항상 언제든지 자신의 엔지니어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엔지니어가 내일이든 다음 주든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항상 컨티뉴어슬리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팀 역시도 한 사람이 빠져도 임팩트를 받지 않을 정도로 잘 셋업이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저들은 스스로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문화로 인해서 항상 자기 팀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매니저한테도 좋고, 팀에도 좋고, 엔지니어한테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재미있는 아마존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의 뭐 한국 회사나 다른 외국 회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 아마존의 인터뷰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존 테크 인터뷰, 기술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절대로 지엽적인 뭐 암기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외워서 구현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 순전히 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별로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는 채용 결정을 할때 인기 투표하듯이 투표 몇개 이상에만 합격, 미만이면 불합격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아까 그 재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평가 시에도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5분, 10분 동안 이 각자 쓴 피드백을 조용히 읽습니다. 조용히 읽고요. 완전히 읽고요. 그 안에서 똑같이 토론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이 채용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예, 한두 가지, 한두 개의 인터뷰에서 잘 보시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SD 개발자 인터뷰할 적에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 기술적인 역량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는 엔지니어링 엑설런스, 한국말로는 개발 탁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엑설런스라고 해야겠는데 운영 탁월성. 그두 가지 역량으로 예, 특정 개발자가 순수하게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한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 운영까지 해봤느냐, 운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벌어지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두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그 가장 최근의 경험 중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내가 이런 일을 해봤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아까 인터뷰 프로세스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그 아까 우리가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인터뷰에 많이 녹여놨거든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아마존에 좋은 핏인 사람이냐, 맞는 사람이냐, 안 맞는 사람이냐는 저희가 그 리더십 프린시플에 반하여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거의 채용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조금 숙지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인터뷰할 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에서 팀 매칭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개발자의 경력에 따라서, 오픈된 포지션에 따라서, 그다음에 오픈된 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아주 솔직히 어떠한 정확한 스킬셋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개발자들을 평가하거나 채용을 심사를 할 때에는 그 개발자라는 아마존의 평균적 그 기준치 안에서의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스킬을 갖고 있고 무슨 스킬을 갖고 있지 않고 자바를 쓸줄 알고 자바를 쓸줄 모르고는 아마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 인터뷰 프로세스가 지난 다음에 이제 리크루팅 팀이랑 같이 일을 하실 때 오히려 그 원하시는 팀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또 열려 있으니까요. 만약 인터뷰가 되셨을 때 팀이 뭐 마음에 안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 리크루팅 팀이랑 전화하시면 그거를 충분히 아마존이 큰 기업이고 로케이션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아마존의 개발 문화, 또 개발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회사 사내 문화, 뭐또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마존의 어떤 개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좀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이제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인터넷 검색으로 이제 아마존 빌더스 라이브러리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이 방대한 자료에 이제 기술 문서들이 이제 저장된 이 AWS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마존이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이런 기술들을 특히 이런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랑 엔지니어링 엑셀런스 입장에서 잘 정리된 문서들이 거기 가득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아마존 자체의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열심히 보시고 이제 익히셔도 굉장히 많은 이제 진전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AWS에서 만들고 있는 일종의 지식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비단 아마존닷컴 그리고 아마존 안에서의 그런 경험들 뿐만 아니라 AWS의 다른 고객들한테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경험으로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AWS 위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적에 어떤 것을 모범 사례로 참고해야 되는지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amazon.science라는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 안에 SDE 말고도 다른 테크 롤들이 있는데 이제 사이언티스트 롤들이 있거든요. 그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플라이 사이언티스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다른 테크 롤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가 퍼블리쉬하는 페이퍼들이 이 사이트에 올라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존에 관련된 리서치만 있는 게 아니라 국한적으로 뭐 환경 문제든 뭐 여러 가지 코비드 관련된 다큐멘트들도 올라와 있고요. 상당히 액티브하게 다큐멘트들이 페이퍼들이 퍼블리쉬가 되고 있어서 혹시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리서치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사이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좋은 그 자료들 있는 팁들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이제 긴 시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짜 얼굴로 다음에 한번 꼭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